신년을 맞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가 경기도에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경기 북부 시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구축하고 다른 민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가족지원센터들이 연대로 장애 영유아기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가족 지원을 해주는데 초기에 집중해주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도 모금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알리는 작업을 올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국가적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올해도 약 600여 사례 관리 가정에 정서적, 심리적 상담 지원, 장애인 가족 부모 교육, 비장애 가족 힐링 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한 서로의 다름을 불편함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선진 복지사회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